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집에서 식구, 가족,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 뭐 자식이 있다면 자식,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부모님, 형제. 그렇게 우리 가족이나 내 주위에 어떤 이렇게 친척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어쩌면 부모도 부모시지만 친구, 우리 절집으로 얘기하면 도반이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그 대학교 학생들 이제 이렇게 교환 과목을 하면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끔 과제를 받아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친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교에서는 친구라는 말을 안 쓰고 도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길도자의 짝반자, 함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을 간다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물론 함께 수행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난존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 수행자한테 좋은 도반,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수행에, 내 수행에 완성을 하는데 반을 완성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 제 말을 지금 들으신 분들, 과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반은 완성됐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상입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것,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행길에 있어서. 근데 지금 저 법문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들 같이 함께 절에서 갔을 때 절에 나 혼자가 있다. 나 혼자 법문 듣는다. 그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함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법문으로 가고 또 함께 법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법문 듣고 또 같이 돌아오면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아마 같이. 그리고 어느 친구가 아 오늘 어느 절에 좋은 절에 큰 스님 법문이 있다. 같이 가기도 하고요. 같이 기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혜가 이야기꾼이요. 법문하는 스님이 아니라. 아마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 있죠? 왜 금강 반야신경 독송할 때 보면 사리자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사리라는 집안의 자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사리불존자입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굉장히 아끼셨어요. 이 사리불존자를. 근데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앞에 제자가 된 인연이 참 기묘합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되냐면 어느 날 우연히 사리불존자가 실은 원래 부처님 제자가 이전에 그 당시에 육사외도 가운데 한 분이신 산자야라고 하는 분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산자야라고 하는 그 외도분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부처님보다 더. 근데 그 산자야의 제자였는데 이 사리불존자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길을 가는데 어느 비구 스님이 탁 지나가는데 그 위와 풍모가 너무너무 우리가 흔한 말로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쫓아가서 물어봐요. 그대는 누구십니까? 라고. 그리고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마승이라고 하는 비구다. 그리고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데 그분의 법문은 이런 연기설을 가지고 깨달으시고 우리한테 이런 법문을 해주십니다. 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사리불이 딱 느끼십니다. 아 이제야 나한테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마승 비구
아싸시 비구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마승 비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 다음에 누구냐면 또 친구가 있어요. 이 사리불존자예요.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는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목련존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스승을 알았다. 같이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귀의를 하자.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목련존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연이 돼서 아주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십니다. 이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갈 때 자기 제자들 250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리불하고 목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리불존자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다 부처님 당시에는 다 유행을 하잖아요. 뭐 어디 가시다가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대부분이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리불존자가 어디를 가셨는데 마승비구가 저 동쪽에 계시다. 그러면 절대 마승비구가 있는 쪽을 향해서 발을 뻗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를, 자기를, 당신을 부처님께 인도한 아주 정말 대단하신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신의를 지켰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법문을 저 스스로도 저도 좋아해요. 마승비구하고 사립을 갖는 게 이런 인연 관계라는 게 이렇게 정말 평생 신의를 지키는구나라고 해서요. 또 이런 분들 계셔요. 우리 그 한국 불교는 가나선인데 이 가나선을 제창하신 분이 대해종고스님이십니다. 그 대해종고스님은 그 당시에 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이 원래 정법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 대해종고스님이 가나선을 제착하면서 지금의 수행하시는 거는 묵조선이다. 묵묵히 앉아서 자기 자신만을 비춰볼 뿐 망상을 많이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때 그 비판 대상이 되시는 분이 정각스님이십니다. 괭지정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한국 그 선 학문에서도 묵조와 가나의 대논쟁 뭐 이렇게까지 부실 정도로. 그렇다면은 저 본문을 지금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하고 대종고가 비판한 괭지정각과는 엄청 인연이 악연이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논쟁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원래는 대종고와 괭지정각 스님은 굉장히 가까우신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연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종고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종고 스님이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귀향을 가게 됐는데 나중에 귀향을 16년을 귀향하셨습니다. 이 귀향이 끝날 무렵에 이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아유강사라고 하는 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괭지정각 스님이 내 도반이자 친구인 대종고 스님이 아유강사의 주지도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상서를 올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대종고 스님이 이제 이렇게 귀향해서 돌아와서 이제 법문을 공식적으로 이제 법문을 하잖아요. 그때 법문을 할 때 증명법사가 아마 그 당시에는 증명법사가 따로 있으셨나 봐요. 증명법사로 참석하셨던 분이 괭지정각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대종고스님이 16년 동안 유배를 당했다가 이렇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자들이 많으면 뭐 음식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예상을 하시고 괭지정각스님이 미리미리 다 쌀하고 음식이라 여러 가지 그 비축물들을 비축해 뒀어. 그래서 이제 대종고 스님이 이제 딱 이제 유배에서 벗어나서 큰 절을 운영하시면서 제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음식이나 쌀이 부족해요. 그때 괭지정각 스님이 미리미리 비축해 두었던 창고에 비축해 뒀던 어떤 쌀과 창고의 물품들을 다 대종고 스님 절에 갖다 줬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히죠?
그러시다가 이제 두 분이 연세가 들었어. 그러니 두 분이 만나서 손을 잡고 서로 대화를 해요.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혹시 스님이 먼저 열반하시면, 스님이나 저나 더 먼저 열반하시면 일단 가서 다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서로 한 거.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 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굉지정각 스님이 먼저 열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편지가 갔어요. 대혜종고 스님한테. 그래서 이 대혜종고 스님이 그 편지를 딱 받고 부랴부랴 밤새 달려서 굉지정각 스님이 계시는 곳에 와셔서 굉지정각 스님이 장례식을 다 아주 치러줬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다 스님들하고 관련된 일하여서 좀 어쨌든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길을 가는데 세 사람만 벗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는 거고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를 알아주는 법만 있다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굉장히 좋은 일화가 아니고 일화도 많지만 좋은 명언이 많을 거예요. 친구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좋은 벗을 얻는 거. 저는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진정한 도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 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뭐 스님들한테만 국하는 건 아니었고요. 뭐 함께 절에를 사찰에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또 일반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도반을 맺는 거 그것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부터라도 많은 인연 짓는 것보다 정말 진정한 인연, 진정한 도반, 진정한 친구 꼭 만나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부처님께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